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나머지 두 개야 홀딩해 봅니다. 손절가 본전가예요. 저게 뭐냐? 뭐 번쩍번쩍 거렸는데 금방 뭐 번쩍했는데 수상하단 말이야. 자, 저는 여기서 매수합니다. 선행 2선에서요. 선행 2선 반등자리. 반등 실패 시 시가 이탈. 여기서 반등 못하면은 시가 이탈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반등해야지. 아유 이뻐. 기다렸다 내려왔을 때 잡았어요. 추세선 만들었고 고점 왼쪽 어깨 넘어가나 기다려봅시다. 자, 2분봉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1분봉은 뭔가 좀 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러워 보여요. 그래서 1분봉 두 개를 합친 2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공댕이 패턴 형태, 추세선 지지하는 형태. 매수 홀딩하며 왼쪽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라가기 좀 버거운 자리나 첫 진입이라 좀 길게 한번 바라보려고요. 이제 막 첫 진입입니다. 저 2분봉 저점 추세선 지지하며 올라가는 중. 2분봉이에요 2분봉. 1분봉 뭔가 난잡해. 나쁘지 않은데? 분봉이야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지만 지금 차트는 저점 추세선 껐을 때 2분봉이 적합한 것 같은데요. 뭐하냐 이것들. 매수도 골려먹고 매도도 골려먹고 매수 매도자들 둘 다 골려먹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박스인이 이탈하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박스성이 짙어서 어디든 뚫어도 되돌아올 듯. 저점 뚫어도 올라오고 그럴 것 같아요. 워낙 박스가 심해서 뚫는다고 따라가면 잡자마자 물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방향 집어넣고 본청 걸어 놓을게요. 본청 걸고 그냥 홀딩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두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라는 마인드로 본청 걸고 매수 홀딩 해볼게요. 그렇지. 잠깐 익절. 20포인트 한 계약 익절하고 나머지 계약수 홀딩해 봅니다. 한번 익절하는데 30분이 걸리네. 20포인트 80틱 익절하는데 투자 시간 대비 평소보다는 그렇게 만족하는 수익은 아닌데요.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나머지 두 계약 홀딩해 봅니다. 손절가 본전가예요. 저게 뭐냐? 뭐 번쩍번쩍 거렸는데 금방? 뭐 번쩍했는데? 수상하단 말이야. 코비! 어? 본장 보겠습니다! 뭐야 봉 왜 저래 저거? 어? 오 깜짝 놀랐네. 뭐 잘못 본 건가? 어렵다 어려워. 위에 매물대 저항이 그득그득한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로 보여요. 내렸던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있던 자리라 쉽게 올리기 버거운 자리입니다. 급락에 대비합시다. 재매수. 부위반등할 듯. 매물대 저항이라 고를 한번 파고 고점을 넘기려는 전략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바가 맞다면 지금 잡은 포지션에서 익절은 고점 위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고점 넘긴다 볼게요. 일단 V자 반등 성공은 했어요.